제22회 전미주 한인체육대회 개막을 앞두고 오늘 뉴욕 한인회에서는 대륙횡단 성화 봉송단을 맞이했습니다. 전기 자전거 수리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뉴욕시 의원 19 선거구에 출마한 한인 크리스토퍼 백 민주당 후보가 한인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이 불법 무기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차기 대선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특급 호텔에 사는 것과 같은 특별한 라이프 서비스. 365일 24시간 언제나 가까운 메디컬 서비스. 운동과 휴식, 그리고 열린 소통의 공간. VL 루이스트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문의전화 1811-999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제22회 전미주 한인체육대회 개막을 앞두고 오늘 뉴욕 한인회에서는 대륙횡단 성화 봉송단을 맞이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박하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미주체전 대륙횡단 성화 봉송단이 오늘 뉴욕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오늘 성화 봉송단을 맞이하고 환영 행사를 가졌으며 김광석 회장을 비롯해 38대 임원진들이 함께 맨해튼 32가까지 성화 봉송을 이어갔습니다. 오는 23일 미주체전의 개막식이 나소 베테랑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리는 가운데 김영환 대한체육회 대표선수단 단장과 김기영 대한체육회 대표선수단 총감독은 본사를 방문해 뉴욕 미주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더불어 뉴욕의 종합 우승을 응원한다며 한인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미주체전은 40년 만에 뉴욕에서 진행되는 그러한 범통포적인 차원의 체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미국 땅에는 다민족 다문화가 공존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 미주 체전을 하는 그러한 민족은 우리 한국인뿐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동포들이 함께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뉴욕 미주체전에는 600명의 뉴욕 대표 선수들이 출전하며 전체 선수단을 포함해 약 15,000여 명이 참가할 전망이며 김영환 단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경제적 시너지도 함께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기영 대한체육회 대표 선수단 총감독은 이번 미주체전에서 뉴욕 대표 선수들이 수영과 태권도, 육상, 축구 등의 종목에 출전한다며 대표 선수들이 많은 메달을 휩쓸어 꼭 종합 우승을 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뉴욕에서 열리는 미주 한인 체전은 전체 종목이 20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역이 34개 지역에서 참여를 하고요. 뉴욕은 여기에서 지금 18종목에 선수가 한 600명 정도가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가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의미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뉴욕에서 꼭 종합 우승을 바라보고 주력 종목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장들은 전부 국제적인 규격을 갖춘 경기장에서 치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장 이용하시거나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대회보다도 손색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기장 안내와 참가 선수, 지역 등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막식에 앞서 내일 11시에는 머레이힐 오픈 스트릿에서 성화봉송식이 있을 예정이며 개막식 당일에는 걸그룹 여자아이들의 축하 무대와 함께 K-POP, 국악, 태권도 시범 공연 및 한식 체험 행사 등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맨하탄 차이나타운의 한 전기 자전거 수리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FDNY는 오늘 오전 12시 15분경 80 메디슨 스트리트의 6층짜리 건물 내 한 전기 자전거 수리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남성 2명과 여성 2명, 총 4명이 숨지고 2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총 부상자는 소방관 1명과 EMT 직원 1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집계됐으며 부상자들은 벨뷰 병원, 웨일 코넬 의료센터,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화재로 138명이 출동했고 불길은 2시 30분경 진압됐습니다. 화재 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기자전거의 리튬 이온 배터리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올해 뉴욕시에서는 이미 76건 이상의 리튬 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고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3월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들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뉴욕시 의원 19선거구에 출마한 한인 크리스토퍼 베 민주당 후보가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오는 27일 실시되는 뉴욕시 예비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시 의원 19선거구에 출마한 배 후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유권자들을 만나러 다니고 있습니다. 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배 후보는 평일 오전 6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무조건 선거구 내 LIR 기차역을 방문하며 주민들과 인사하고 이후에는 12시간가량을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유권자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발로 뛰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을 뽑아야 되는 게 아니라, you know, on an issue by issue basis, pick the person that's most qualified. And for that, I know that that's me. Whether it's public safety or public education, I'm not asking you to vote for me because I'm a Democrat. I'm asking you to vote for me based on my positions that really affect our community. 출마 직전까지 퀸즈 검찰청에서 근무했던 배 후보는 검사로서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싸우고 판사와 변호사들과 협력하는 일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 커뮤니티와 커뮤니티를 연결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의 중요성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는 거, 뭐 법원에서 판사들이랑 재판 or defense attorneys, judges, you have to learn to work together and collaborate. And I'm noticing that in our current day of politics and very extreme politics, we're missing that. You know, whether it's historically with Tony or with Vicky, they just haven't had that ability to build bridges, which is, it's really going to take bridges, collaboration to push our community forward. And I've learned how to do that within the court system. 배 후보는 공공안전을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았습니다. 꾸준히 괴롭힘을 당한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를 지켜줄 수 있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롱스 사이언스 고등학교와 뉴욕시립대 법대를 졸업한 배 후보는 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시의원의 주된 업무 중 하나는 예산이라며 커뮤니티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후보가 당선돼야 정부 지원금이 바른 곳에 배분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job is the budget. A big part of our job is the budget. And when we figure out the budget, 그 자금을 우리 커뮤니티를 가지고 오잖아요. And we give it out to, let's say, the KCSs and the Minkwans. Community organizations that do real work on the ground, you know, whether it's for, you know, our immigrant communities or our seniors in our communities, this is tangible day-to-day results that money helps with resources and funding. 현재 19선거구에는 크리스토퍼 베 후보 외에도 토니 아벨라 전 뉴욕주 상원의원과 폴 그라지아노 후보가 경쟁합니다. 배 후보는 한인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시 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마땅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투표 참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우리가 꼭 나와서 투표를 해야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힘이 됩니다. 투표를 안 하면 우리 자금도 없고 no respect, no voice. 우리가 투표를 안 하면 우리 큰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투표를 할걸 알아요, 제가. So please come out and vote June 27th.
뉴욕시 예비선거는 오는 27일 실시되며 조기 투표는 오는 25일까지 실시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불법 무기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의 차기 대선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헌터 바이든은 연방소득세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는 탈세 혐의와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됐고 이를 인정하는 합의를 법무부와 했다고 AP통신이 오늘 델라웨어의 연방지법에 제출된 소장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경미한 세금 범죄에 유죄를 인정하는 한편 약물 중독자로서 무기를 불법적으로 소지한 중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쪽과 합의를 하게 된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 합의로 헌터 바이든은 본격적인 재판을 사실상 피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바이든의 둘째 아들인 헌터 바이든에 대해 오랫동안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헌터는 지난 2015년 형인 보 바이든이 사망한 뒤 약물 중독에 시달려왔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헌터의 변호사인 크리스토퍼 클라크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합의로 지난 5년간의 수사가 해결됐다는 것이 자신의 이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의회에서는 공화당이 헌터 바이든의 사업 거래를 모든 측면에서 조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어서 이번 합의가 나온 것입니다. 헌터는 우크라이나에서 로비스트로 일하며 부당한 급료를 받았다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주장해왔습니다. 헌터는 지난 2018년 10월에 11일 동안의 약물 복용과 콜트 코브라 38 권총 소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혐의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만 법무부는 헌터가 이 혐의에 대해 재판 전에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히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연방판사가 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서 사건에서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요청한 보호명령을 승인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의 대통령 보좌관이자 공동 피고인인 월트 나우타가 기밀문서 사건 조사 과정의 일환으로 형사사건에서 공유한 일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했고 검찰은 트럼프가 퇴임한 이후 기밀문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증거를 수집했는지 변호인에게 보여줄 예정입니다.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 방위력에 대한 미국의 핵 등의 기밀정보가 포함된 수백 개의 문서를 반환하는 것을 계속해서 거부했다고 밝히면서 이에 따라 트럼프는 그의 기밀 취급과 관련된 37개의 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트럼프와 나우타는 탐색 또는 변호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용된 사람, 사건에 관련 있는 증인, 증인의 변호인, 법원이 공개를 허가할 수 있는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이 내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보호명령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명령을 청구하면서 이 자료들이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 수사 기법을 밝히는 정보, 증인과 관련된 비공개 정보, 전자장치와 계정에 포함된 개인정보 등 민감한 기밀정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특검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면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기소되지 않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트럼프가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 대한 증거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것을 우려해 보호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트럼프는 두 사건 모두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뉴욕시 도심과 외곽 지역의 분쟁이 갈수록 커지는 추세입니다. 뉴욕시와 교외 지역 입장 차이와 갈등은 예전부터 있었던 현상이긴 하지만 팬데믹 이후 극심해진 망명 신청자 수용 문제, 교통 혼잡료 부과 등의 이슈가 더해지면서 지역 간의 갈등은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와 뉴욕시 정부 발표 등에 따르면 뉴욕시는 현재 약 169개의 호텔, 기숙사 등 비상 쉘터에 4만 8천 명 이상의 망명 신청자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쉘터가 과부하 상태에 다다른 뉴욕시는 연방정부 지원을 요청함과 동시에 뉴욕시 외곽 지역으로 망명 신청자를 분산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교외 로컬 정부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쉘터 시스템 내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망명 신청자와 노숙자 등을 포함해 총 9만 5천 명으로 작년 1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취임 당시 4만 5천 명에 비해 두 배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추진 중인 교통 혼잡료 프로그램 역시 뉴저지주 등 인근 타주와 교외 지역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료는 맨하탄 60가 남쪽으로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최대 23달러를 부과하는 정책으로 이르면 내년 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타임즈는 뉴욕시에서 갈수록 많은 사람이 떠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새롭게 자리 잡은 교외 지역에선 도시의 이슈를 함께 해결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정치, 사회, 문화 중심으로 작용하던 뉴욕시의 위상이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전 세계 제외 동포가 거주국에서 김치의 날 제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미국 내 버지니아주, 뉴욕주, 워싱턴 DC와 브라질 상파울루 등이 김치의 날을 제정해 선포했으며 아르헨티나, 캐나다, 영국 등에서도 이날을 제정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날짜에는 김치 소재 하나하나가 모여 22가지의 효능을 나타낸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방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한국어와 영어로 캠페인 포스터 두 장을 만들어 이를 소셜미디어에서 알리고 있습니다. 포스터 한 장에는 김치의 날 제정에 함께해 주세요. 한국의 맛을 세계로, 한국의 맛을 알릴 수 있는 김치의 날, 전 세계 친구가 김치의 날을 즐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라는 글귀와 함께 지구촌 곳곳에 김치가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 그림을 실었습니다. 다른 포스터에는 현재 김치의 날이 제정된 각국의 결의안을 보여주면서 750만 재외동포가 협력해 이날을 제정하는 데 함께하자고 독려하는 이미지를 삽입했습니다. 비운의 난파선 타이타닉호를 둘러보는 관광용 심해 잠수정이 지난 18일 대서양 한복판에서 실종돼 미국과 캐나다 당국이 급히 수색에 나섰습니다. 5명을 태운 잠수정은 미국과 캐나다 근해 대서양에서 하강한 지 약 1시간 45분 만에 통신이 끊겼습니다. 양국 정부기관, 해군, 민간기업까지 모두 참여해 구조작업이 밤새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현재 남아있는 산소량으로는 최대 약 4일 정도 버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조당국은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종 당시 잠수정에는 영국의 억만장자 사업가 겸 탐험가인 해미시 하딩 회장도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존 모거 해안경비대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해안경비대는 현재 실종지역 수색에 최대한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용기, 잠수함, 수중 음파 탐지기 부표 등도 수색작업에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모거 소장은 실종 지점이 워낙 멀리 떨어진 곳이기에 수색작업이 쉽지 않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빛이 수중에서 멀리까지 침투할 수 없어 시야를 제대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업들이 경기 침체가 다가오는데도 직원들을 감원하기보다는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18일 보도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민간 부분 근로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4.3시간으로 2019년의 전체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자 해고보다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이에 대응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노무라 증권의 아메미아 IT 미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과거에는 근무 시간 단축이 감원의 확실한 전조였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인 코로나19가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전조 역할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부의 집계 결과 지난달 근로자 수가 33만 9천 명이 증가하는 등 올 들어 현재까지 160만 명이 늘어난 대비해 지난 4월 해고 건수는 2019년 월 평균보다 13% 감소했습니다. 기업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일자리를 채울 수 있게 되면서 과로에 시달리던 직원들이 정상 근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공장 근로자의 평균 초과 근무 시간은 3.6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시간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아메미아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이 해고 비용과 팬데믹 호황 당시 고용 어려움 등 트라우마로 인해 이례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직원을 줄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졌다면서 과거와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 사이에 일과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근무시간 단축을 선택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현상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덧붙였습니다. 영국의 코로나19 조사위원회가 7년 전 퇴임한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를 소환해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을 끌어냈습니다. 캐머런 전 총리는 어제 코로나19 조사위원회 공개 청문회에 참석해서 유행병에 대비하면서 독감에만 집중한 것은 실수였다고 밝혔다고 BBC와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집단사고의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며 우리 시스템은 유행성 인플루엔자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그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으며 그에 대비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스, 메르스, 에볼라 등에 관한 조사는 있었지만 코로나19 스타일에 관한 조사는 없었다며 무증상 감염에 관해 더 따져보지 않은 것이 실패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당시 정부의 긴축 정책이 코로나19 대응 능력을 훼손했다는 지적에 관해선 부인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늘어난 부채를 관리하고 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것이 의료 체계를 보호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의료계에선 당시 정부 지출 삭감 등으로 인해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국민 보건 서비스에 직원과 병상이 충분치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부 독립위원회인 코로나19 조사위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고 교훈을 얻는 것이 목적으로 지금은 팬데믹 대비 과정을 따져보는 초기 단계입니다. 첫 증인으로 캐머런 전 총리부터 불러 2시간을 조사했고 이번 주 중에 그가 이끈 내각의 조지 오스본 재무부 장관과 제러미 헌트 보건부 장관 등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조사위는 유무죄를 선고하는 역할은 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기한은 없으나 2026년까지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년 만에 돌아온 세계 최대 항공 전시회 파리 에어쇼에서 유럽 대표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가 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에어버스는 파리 에어쇼 개막 첫날 인도 저비용 항공사 인디고로부터 여객기 500대를 주문받았습니다. 귀염뿌리 에어버스 최고 경영자는 기자회견에서 인디고에 A320-500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으며 이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숫자라고 밝혔습니다. 계약 금액은 양사 모두 공개하지 않았으나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어버스는 2030년부터 2035년 사이에 여객기를 인디고에 넘길 예정입니다. 파리 에어쇼는 통상 에어버스와 보잉이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이는 장으로 여겨지지만 올해는 기후변화, 국방 이슈와 신기술도 주목받았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를 일부 사용한 프랑스군 헬리콥터를 타고 전시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로 군용 상업용 항공기 판매에 초점을 맞춰온 파리 에어쇼에서 올해는 하늘을 나는 택시를 구현할 전기식 수직 이착륙기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독일의 항공 택시 스타트업 릴리움은 파리 에어쇼를 앞두고 중국 헨리 이스턴에 이비톨 100대를 공급한다는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25일까지 이어지는 파리 에어쇼에는 최소 158대 비행기와 헬기, 드론 등이 전시되며 약 32만 명이 전시장을 찾을 것으로 주최 측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중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이 참가해 스페이스 존, 에어 모빌리티 존, 에어 존 등으로 꾸려진 통합 전시관을 운영합니다. 벤코포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을 맞이해 고객 감사 대잔치를 진행합니다.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세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벤코포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노숙자 수를 집계하는 150개 단체의 자료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 주요 도시를 포함한 100곳 이상에서 노숙자 수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연방에너지정보국은 오는 9월까지 휘발유 가격이 $3.50로 하향돼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대 규모의 서비스 노조의 가입 대상자가 노조 지도부가 노조 비위를 적합한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며 노조 가입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축구스타 메시가 소속팀 훈련에 무단 불참하고 약 200만 달러에 해당된 사우디 홍보대사로 비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과 내일 개최되는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 참석해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전에 돌입했습니다. 카리브의 섬나라 앤티가바부다 당국은 구글의 전 최고 경영자인 에릭 슈밋이 러시아 재벌 소유였던 슈퍼유트 알파네로를 경매에서 낙찰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 뉴욕시를 떠난 원격 근무자는 11만 6천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뉴욕시에서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근로자 중 약 36%가 거주 지역을 옮긴 셈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협회가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제4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를 뉴저지의 아메리칸 드림홀에서 개최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2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5시 24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29분입니다. 한여름밤에 유색 보석, 유혹의 컬러스톤 세레나데가 뉴욕과 뉴저지에서 잇따라 울려 퍼집니다. 행사 전문업체 고베 주얼 그룹의 반지 천국은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홍산호 등 컬러스톤 외에도 이번 보석쇼의 주력 상품인 아코야 진주 등 다양한 진주 신제품을 준비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뉴욕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1층 특설 매장에서 6월 22일에 시작해 26일까지 뉴저지 파인플라자 1층 특설 매장에서 6월 27일에 시작해 30일까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6월 20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